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 기독교에서 교회에서 당한 갑질을 오늘 폭로하고 싶으시다고 저한테 이렇게 제보를 요청하셨는데요. 네, 저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려도 괜찮을까요? 네네네네. 네네네. 좋습니다. 네. 저는 일단 지금, 교회를, 그러니까 부모님이 교회를 엄청나게 오래 다니셨고, 이제 네. 저한테 엄청 강요를 하셨어요. 아, 지금 교회라는 거는 잠시만요. 좀 교회가 여러 교회가 많기 때문에 뭐 네네. 천주교도 있고 기독교도 있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교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기독교고요. 네. 기독교인데 제가 21살 정도 교회를 1년 정도 다녔거든요. 아, 네. 그때 이제 근데 어렸을 땐 다니지 않으셨고요? 21살에 처음으로. 어렸을 때도 다녔어요. 어렸을 때도. 아, 그러십니까? 네. 어렸을 때도 다녔는데 네. 그러니까 그때부터 좀 이상한 게 되게 남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근데 중요한 건한 신도는 제가 이제 학교 다닐 때 그걸 알아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학교 폭력을 당했다는 걸. 네. 근데 그 사람이 제가 학교 폭력 당했다는 걸 계속 울고 먹더라고요. 제가 당했다는 거를 알면서도 제 앞에서 그 얘기를 계속 꺼내면서 막 상처를 주고 저한테 울고 먹고 막 어떤 신도가 그리고 또 그러니까 그 한두 명이 아니에요. 그런 신도가 한두 명이 아니라 엄청나게 많았어요. 저한테 상처를 준 신도가. 근데 어떤 신도는 또 뭐라고 했냐면 네가 군대 가서 훈련도 제대로 못 받을 것 같다고 막 그러면서 제 겉모습으로만 사람 판단하고 막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엄청 상처를 받고 제가 엄청 그때 기분이 안 좋았거든요. 그 기독교에서 이웃을 자기 몸같이 사랑하라라는 말씀을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네, 근데 지금 하시는 말은 뭐 정반대 것들을 경험하신 건데요. 정반대로 저한테 대하더라고요. 군대 가서 훈련도 제대로 못 받을 것 같다. 어? 네가 뭐 목사님에 대해서 뭘 아냐 이렇게 얘기하고 학교폭력 당해가지고 울고 먹고 막 저한테. 그래서 제가 진짜 상처 많이 받았거든요 그때. 그리고 또 어떤 그 신도는 또제 학교폭력 당한 걸또 울고 먹으면서 막제 앞에서 제가 얘기 꺼내지 말아달라고 했어요. 학교폭력 당한 거는 너무 힘든 상처니까 저한테 네. 계속 얘기를 꺼내고. 그리고 어떤 여자 신도는 제가 솔직히 한국 군대에 입대할 바에는 미군에 입대하는 게 나을 것 같다고 제가 얘기하니까 네가 뭘 미군에 들어가서 활동할 수 있냐 넌 어차피 못할 거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엄청 그때 분개를 했어요. 기분이 안 좋고. 그리고 또 어떤 신도는 제가 막그 이제 막 정신과 약을 먹으면 안 된다. 정신과 치료 받으려면 피터 브레이긴 박사 얘기를 해주니까 그것도 무시하더라고요. 또 그렇게 얘기하니까 또. 그래서 진짜 기분이 안 좋고 막 그랬는데. 그리고 어렸을 때는 막 강제로 끌고 가가지고 부모가 교회 강제로 끌고 가서 막 걷다가 막 잡아 쳐놓은 다음에 잡아 가둔 다음에 막 강제로 막 암송하게 하고 막 이런 것도 했었거든요. 교회에서. 뭘 암송하게 했습니까? 그 성경 구절들을 암송하게 했어요. 혹시 기억나는 구절 있으세요? 뭐 태초에 하나님 태초에 하나님은 빛을 창조하셨느니라 뭐 아무튼 있다는 구절 외우라고 하면서 막 저한테는 상처나 주고 그러면서 막 그러니까 제가 말이 안 주고 짜증나더라고요. 그때부터 엄청 막그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리고 네. 막막또 학대를 했어 저한테 부모가 그 기독교 부모가 막 제가 말하는 거다 무시하면서 막 아버지, 어머니 두분다 기독교를 다니시. 네네네네 네. 교회 이름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한국 내비게이터 선교회예요. 그걸 어렸을 때 다녔던 네, 교회 내가 이름 어렸을 때 다녔던데 한국 똑같은 내비게이터 선교회. 한 군데였습니까? 한 군데에서? 네네. 네, 한국 내비게이트 선교회 처음 들어보는데요. 저는 뭐 모르겠어요. 한국에서 얼마나 유명한 교회인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은평교회라는 데도 있었어요. 네. 근데 거기는 그래도 뭐 그렇게 막 학대를 하거나 그러진 않았는데
한국 내비게이터 선교는 진짜 심각하더라고요. 그 목사가 소시오패스예요. 그 목사가 선교사가 소시오패스들이라서 제 말에 공감도 안 해주고 오히려 저를 깔보고 막 무시하는 발언을 중간중간에 막 하대고 막 그러고 학교폭력 당해가지고 울고먹고 막제 앞에서 막 계속 얘기를 꺼내고 막 상처를 줘요, 더 오히려. 그리고 어떤 신도는 제가 미국 유학을 준비한 적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전에. 네네. 근데 막 부모 등골이나 빼먹는다고 하면서 막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왜 그런 발언들을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이거는 뭐 사실 종교가 없는 사람도 그런 발언을 하면 안 되는 건데. 네. 네. 그러니까 이상해요, 사람들이 좀. 그러니까 막 위선자예요, 위선자 사람들이 그냥. 위선자들이거든요, 엄청. 막 정욕대로 살지 말라고 하면서 자기들은 정욕대로 살고 막 그래요. 남한테는 정욕대로 살지 말라고 하면서 자기들은 정욕대로 살고 하고 싶은 거다 하고 사는 인간들이 남한테는 막 정욕대로 살지 말라 그러고 막 그러거든요. 엄청 어이가 없죠, 그러니까 여기. 그리고 또 어떤 신도는 제가 미국 대학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네가 뭐 잘할 수 있을 것 같냐라는 식으로 얘기하고 어떤 인도 사람은 절 때렸어요, 실제로. 아, 그러니까 거기 인도 좀 국제적인 교회입니까? 네, 국제적인 교회예요. 맞아요. 국제적인 교회예요. 아, 그건 전좀 세계적으로 있는 교회예요. 전 세계적으로. 아, 그러면 여러 국적이 같이 한국에서 모여서 예배를 보는 경우도 있고요. 네네네, 맞아요. 여러 국적의 사람들이 싱가포르도 있고 인도도 있고 중국도 있고 미국도 있고. 네. 그렇구나, 그렇구나. 야, 이거 왜 자식한테 왜 그런 종교를 강요할까요? 부모들이. 왜 그럴까요? 너무 고통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자식, 아직도 고통받아, 여전히. 저는 안 믿고 싶다, 나는. 나는 기도도 안할 거다. 그렇게 하는데도 계속 강요를, 가스라이팅을 하고.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진짜. 그리고 또 어떤 신도랑 제가 싸운 적이 있어요, 좀. 한살 어린 신도랑. 근데 그 신도가 한살 어렸거든요, 저보다. 근데 그 어떤 그 집사가 그 싸운 거 가지고 갑자기 막 이러더라고요, 저한테. 걔는 그래도 네가 학교 다닐 때 괴롭혔던 애들보다 착한 애들이라고. 너보다 한살 어린 신도는 널 학교 다닐 때널 비아냥거린 애들을 생각해보라고 막 이딴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한테. 널 비아냥거린 애들을 생각해보라고, 학교 다닐 때 네가 학교 다닐 때 괴롭힌 애들을 생각해보라고 막 이딴 식으로 또막 이딴 개소리 해대면서 새끼들이 막 저한테 학교폭력 당한 것도 울고먹고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찾아가서 때리려고 했거든요. 너무 짜증나가지고. 진짜 너무 영리를 건드린 거지, 영리를 계속 막. 건드려서 안될걸 건드렸다, 이렇게. 이건 뭐 교회 가가지고 이건 뭐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뭐 저주를 받고 뭐 저주받고 상처만 받아요, 이렇게 해서. 아 그거 부모님한테 얘기해 보셨어요? 그거에 대해서? 얘기했죠. 근데 부모님도 그냥 같은 식구라고 감싸고 그러죠. 그래도 제가 얼마나 돌았겠어요, 그때. 야마 돌고 그랬죠, 진짜. 힘들었어요, 진짜. 그래가지고. 근데 어떤 그 목사는 또 제가 막 죽으면 어디로 가냐고 물어봤는데 막그 사람이 지옥에 간다 그러더라고요. 막그안 믿는 사람들은 지옥에 가고 믿는 사람들은 천국에 간다. 이렇게 이딴 식으로 말하니까 제가 막 그래가지고 좀 반박을 했죠. 안락사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보고 막 이렇게 했는데 막그 사람이 막저막 제가 막 죽으면 끝인 것 같다고 제가 그랬었거든요. 근데 막그 사람 그 목사가 막 그게 아니라고 막 그러면서 제 말에 반박하고 막 그러더라고. 저기 아들뻘 된 사람한테 막 그러고 막 계속 막 제가 말하는 거에 대해서 막 계속 무시하는 발언들을 중간중간에 하고 막 저를 깔보는 게 전제가 돼 있고 그러니까 기분 되게 안 좋고. 또 어떤 신도는 막 제가 학교폭력 당했다는 게네 정신적인 문제에 영향을 준 거다 막 이러면서 저한테 그딴 식으로 얘기하면서 막 저한테 상처를 주고 막 계속 네가 학교폭력 당한 게네 정신질환에 영향을 준 거다 계속 이렇게 얘기하면서 막 계속 막 상처 주는 발언을 중간중간에 하고 막 그러고. 어떤 신도는 또 그냥 제가 이런 말을 했었어요. 난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이 없어졌으면 좋겠다.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이 없으면 좋겠다고 하니까 그 신도가 갑자기 막 무시하더니
비웃고 막 그랬어요, 저를. 제가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하니까 비웃고 무시하고 막 그게 뭐 그게 네가 무슨 네랑 무슨 상관이 있냐는 식으로 얘기하고 상처를 주고 저한테 또 그래가지고 한두 명한테 상처받은 게 아니라 저 엄청 단게 많은 사람들한테 상처를 받았는데 진짜 힘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진짜. 야, 이거 심각하네요, 정말. 그 교회가 그 상처받은 사람들을 감싸주고 지지해주고 응원해주는 장소가 돼야 되는데, 이건 뭐 네네. 오히려 더큰 상처를 만들고 그 입은 상처를 그걸 또 울고내고. 야, 심각하다. 이거 목사한테 이런 얘기를 해도 목사가 뭐 전혀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아요? 네, 좋지 않취해요. 그래, 더 감싸요. 자기 식구라고, 오히려. 그래가지고 제가 그 어떤 신도가 있어요. 저 학교폭력 울고먹었던 그 신도한테 얘기를 해봤거든요. 내가 사회운동을 하고 있다. 이제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싶다. 이렇게 하니까 갑자기 무시하더니, 네가 하는 게뭐 사회운동이냐, 뭐, 넌 그렇게 못할 거다. 이딴 식으로 얘기하고, 제 꿈을 짓밟아버리고 막 그랬거든요. 어떤 신도는 또. 제가 너무 분노에 휩싸여가지고 기분도 안 좋고 그랬는데 제 마음은 몰라주고 막 그렇더라고요 진짜. 너무하다. 너무해, 정말. 너무해, 정말. 야. 그리고 인도 사람 저를 때렸어요 실제로 진짜. 언제 그런 걸 당하셨어요? 제가 그한 작년 한 4, 5월쯤인가 아, 그때쯤에 그럼 다 성인이 된 상태에서 청소년, 지금 청년 20대 초반이잖아요, 그렇죠? 네네네네. 다 성인이 돼서 그런 폭력을 당한 거예요, 거기서? 네, 폭력을 당했어요, 진짜, 실제로. 그거에 대해서는 혹시 그 교회에 있는 상황 얘기해 본적 있으십니까? 얘기해도 계속 감싸니까 저만 그냥 계속 돌아버릴 지경이니까 발로 저를 때렸어요, 실제로, 진짜. 어이구, 심각하다, 심각해. 그리고 또 어떤 그 여자 신도, 아까 말씀하신 그 여자 신도도 제가 막 나중에 정계에 진출하고 싶다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 사람한테, 그분한테. 근데 그분이 비웃더니 또 네가 잘할 수 있을 것 같냐라는 식으로 얘기하고, 그 사람이 미국 사람이에요. 근데 그 여자가 근데 기독교에 완전 심취해 있거든요. 완전 빠져 있어요 기독교에. 다른 걸 몰라요. 그냥 기독교에 빠져 있어가지고 자식도 있으면서 자식들한테도 막 기독교를 강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직 어린 애들한테도. 근데 제가 막 정계에 진출하고 싶다고 하니까 네가 정치를 하면 뭐 잘할 수 있을 거 그냥 이딴 식으로 얘기하고 막더 상처를 주고 저한테 막. 그래서 제가 진짜 너무 억울했죠, 진짜. 이거 왜 지지를 해줘야 될, 정말 지지를 해줘야 되고 응원을 해줘야 될 일에 왜 그런 저주 같은 말을 퍼부을까요? 왜 그럴까요, 정말? 이상하다. 너무 이상하다. 진짜 이상하다는 말 말고 할 말이 없고 진짜 너무. 그리고 어떤 신도는 또 제가 만두를 만들고 있었어요. 다른 신도들이랑. 그때는 교회를 다니고 있었을 때였어요. 만두를 만들고 있었는데 막 저를 중간중간에 또 무시하는 발언들을 하고 제가 하는 말에 반박해서 그러고 막 엄청 기분이 나빴거든요. 그때도 진짜 만두를 만들고 있었는데 어떤 여자 신도가 저를 무시하는 발언을 중간중간에 하고 막뭐 되게 기분 나쁘게 저를 자극하는 발언을 계속했어요. 자극하는 발언을. 정신적으로 좀 분노 조절을 못하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자극하는 말을 하니까 저도 진짜 나중에 가서 폭발한 적도 있었는데 그때는 그 어떤 신도가 또막그 뭐지? 막널 비아냥거리는 애들 떠올려보라고 학교 다닐 때 그런 애들이 비하면 그 신도들은 착한 거라고 막 이딴 말도 안 되는 소리나 하고 이 새끼가 너무 기분이 안 좋았죠 그래서 진짜. 야, 이거 저 같아도 이거 뭐 야마가 돌겠어요, 정말. 이런 걸 그런 거를 면전에 대고 그런 말을 듣고 또뭐 네. 폭력도 당하고 그래도 부모는 또 이해해 주는 반발하고. 게 아니라 또 계속 보내고 거기를 또 목사가 또뭐 어떤 조치를 취하는 것도 아니고 이건 네. 뭐 한마디로 개판이네요, 그 교회. 네, 진짜 개판이에요, 진짜. 근데 중요한 건그 목사의 손주 있거든요. 목사도 손주가 있어요. 근데 목사의 아들도 있고 손주도 있거든요. 근데 그 손주가 지금 유치원생이에요. 근데 엄청 유치원에서 벌써부터 상처를 받는다는 거예요, 애가. 그러니까 유치원생인데 그 목사의 손주가 그 유치원생인데 엄청 어린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벌써 애들한테 상처를 받는데, 애들한테 하고 선생들한테, 유치원 선생들한테. 저 그렇게 무시해주더니 자기도 돌아오는 거죠. 자기도 그렇게 업보가. 인과 응보로 돌아오는 것 같아요. 진짜 저한테 그렇게 말안 걸어야 되고, 막 학교 다닐 때 어땠냐, 이렇게 대놓고 물어보고, 막 무례한 질문을 중간중간에 하고, 막, 너가 학교방 당한 게 니가, 니 탓이다, 이딴 식으로 얘기하더니, 자기 손주한테도 그런 일이 겪고 있어, 지금. 저한테 그렇게 말안 걸어야 되더니. 그래가지고 제가 참 느낀 게, 이 사람들을 이기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 고민을 진짜 많이 했어. 제가 이렇게 이 사람들한테 상처받고 나서, 이 사람들을 이기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진짜, 내가 치고받고 싸워서 막 지지고 볶고 싸워서 이기는 게, 그게 이기는 걸까? 아니면 내가 뼈를 깎는 노력을 해서 성공해서 보람들이 성공하는 게 이기는 걸까? 이걸 해보니까 진짜, 당연히 뼈를 깎는 노력을 해서 이기고, 보람들이 성공하는 게 이기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진짜 그렇게 하고 싶어요, 진짜. 뭐, 그 사람들한테 복수하고 싶어요, 이렇게. 뼈를 깎는 노력을 해서 성공해서, 전계에 진출해서, 진짜. 꼭 바꾸고 싶어요, 진짜. 네, 그리고, 지금 네네. 네, 말씀해주세요. 네. 종교세도 걷었으면 좋겠어, 솔직히 좀. 종교세도. 이 사람들은 공짜로 그냥 종교 믿고 그렇게 활동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국가적으로 종교세도 걷었으면 좋겠어. 종교 믿는 그런 목사들이나 이런 교회 단체에서 세금도 걷었으면 좋겠어요, 진짜. 네. 사실 그 교회나 뭐 불교도 그렇고 뭐 다른 뭐 천주교도 그렇고 십일조라는 게 있잖아요. 네네네. 그게 자기 월급의 10%를 내는 거잖아요. 네네네. 네. 근데 한 기업이 국민의 10%를 거둬들이면은 그 기업은 절대로 망할 수가 없어요. 절대 망할 수가 없고, 그리고 이 세상에 그런 기업들이 없어요. 한 국민의 10%를 이렇게 매달 가져가는 그런 기업이 없는데, 그 유일한 기업이 참, 그 종교라는 기업이에요, 사실. 네, 정말 너무 그 착취가 심합니다, 사실. 헌금 착취가. 이야, 이거 제가 정말. 봤을 때 목사가 그냥 헌금, 성도들 헌금 뜯으려고 계속 막 사람들 모집하는 것 같아요, 계속. 성도들한테 헌금 받으려고, 자기 인생 편하게 먹고 살려고. 심지어 서울대 나왔거든요, 그 목사도. 서울대 영문과 나왔거든요, 영문과. 근데 막돈 뜯어내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성도들한테. 돈 뜯어내려고. 돈만, 자기 돈 벌려고 막 그러는 것 같아, 계속. 그리고 어떤 인도 사람은 또 제가 말했어요. 막, 진짜 학교 폭력이 없어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니까 저를 비웃더니, 막, 그래봤자 막, 너는 아무런 영향력을 못줄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막, 무시하는 발언들을 중간중간에 하고, 막 비웃고, 막 그랬어요. 저 학교 폭력이 없어졌으면 좋겠다고 말한 거 가지고, 마음이 아픈, 성도가 그렇게 말한 거 가지고, 마음이 아픈 정신질환자가 그렇게 말한 거 가지고, 막, 그래봤자, 소용없을 거다, 이렇게 비웃으면서 막 무시하고 그랬어요, 저를. 학교 폭력이 없어졌으면 좋겠다고 말한 거 가지고.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데 왜 그럴까요? 그 사람들이 정말 교회에서 야, 이건 뭐 전혀 은혜롭지가 않은데요, 이건. 전혀 네, 은혜롭지 진짜. 않은데요, 전혀. 네. 사이비예요, 사이비. 아, 진짜. 이거 뭐, 좀 거룩하고 은혜로운 그런 분위기가 교회에서 있어야 되는데, 이건 뭐 전혀, 이건 뭐, 인간을 무시하고 서로 아주 그냥, 완전 개판이야, 완전 개판. 심각했어요, 진짜. 그 교회가 사이비예요? 기독교, 그냥 일반 기독교입니까? 아니면 사이비입니까? 사이비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거의. 진짜 하는 행동을 보면, 진짜. 아, 뭘 믿습니까? 그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을 믿는데, 네. 주님 감사합니다, 이러고.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그러거든요. 기도할 때도 막. 네. 네. 주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막 그러고 막 너무 웃겨. 그 가까이서 보면은 진짜 엄청 웃기거든요. 주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힘을 주세요, 막 이런 신도도 있었고. 너무 웃기거든요, 진짜 그거 보면은. 예수님을 믿긴 해요, 예수님을. 아, 예수님 근데 믿기네요. 예수님을 믿긴 하는데 네. 엄청 변질됐죠, 지금. 헌금만 뜯으려고 하고 막어 사람 개호구로 보고 다니고.
걔 호불호 모아두고 다녀. 예수님이 주창하는 그 신도들을 섬기고, 예수님은 그랬잖아요. 자기가 섬기러 왔다고, 그 사람을 자기가 섬김을 받으러 온게 아니라. 근데 그런 모습이 안 보인다는 거죠, 그 교회에서는. 네, 전혀 안 보여. 오히려 무시하고, 막 함부로 말하고, 막 상처를 주고, 막 트라우마를 끄집어내고, 막 때리고, 막, 응? 뭐 오징어 게임도 아니고 뭡니까 이거 진짜. 서로 이거 뭐예요 정말. 아유 창피하다 창피해 정말. 아유 참 정말. 아유 참 그러면서 그래서 무슨. 제가 이 사람들을 진짜 네. 꼭 이기고 싶어요, 진짜. 진짜 열심히 노력을 아유. 해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 운동도 열심히 해서 꼭 이기고 싶어요. 이게 이기는 거예요, 이게. 어? 막 치고받고 싸워서 막 지지고받고 싸워서 이렇게 해서 이기는 게 아니라 열심히 노력을 해서 진짜 어? 그렇게 해서 이기고 싶어요, 이 사람들. 네, 참, 야, 심각하다. 심각해, 정말 심각해. 네. 그리고 또 어떤 신도는 제가 차 안에 있었어요. 네. 자동차 안에 있었는데, 다른 신도들이랑 같이 안에 있었는데, 네. 나이가 한 28살 정도 된 형이, 네. 네가 뭘 아는 게 있다고 막 전개, 그러니까, 네가 뭘 아는 게 있다고 선교를 할수 있겠냐, 뭐, 넌 아무것도 모른다, 이렇게 얘기하고, 제가 말하는 것마다 중간중간에 또 무시하고, 막, 표정으로도 무시하고, 정계에 진출할 막 이런 얘기 꿈에 대해 얘기해서 들어주지도 않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너무 상처를 받았어요 그때 진짜. 오히려 더 상처를 받아요 가면 오히려. 네가 뭘 아는 게 있다고 선교를 할수 있겠냐? 어? 네가 뭘 아는 게 있다고 그러겠냐? 이렇게 얘기하고 막 네가 뭘 아는 주제에 막 이렇게 얘기하고 막 대학도 막 어? 물론 막그 대학으로 가지고 사람 판단하고 막 그러는 것 같아요 기독교인. 위선자들이에요 위선자들. 돈 밝히고 막 대학 가지고 사람 판단하고 막 그래요, 진짜. 아, 이상한 교회다, 이거 정말. 정말 이상한 교회다, 이거. 아, 참. 한국 네이트 선교회요? 네이트 선교회? 내비게이터 선교예요. 아, 네비게이터 선교회. 네, 내비게이터 선교. 네, 나중에 좀 링크 좀 여기다 올려놔야겠어요, 영상 밑에다가. 하나 찾아가지고 좀 보내주세요. 저한테 한번 보내주세요. 네. 인터뷰 끝나고요. 링크 좀 하나 보내주세요. 제가 한번 들어가서 좀 읽어보게. 저한테 상처를 주고 막 트라우마를 끄집어내고 막 무시하고 제 꿈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도 들어주지도 않고 막 네가 정치인 되면 뭐 좋은 세상이 될 거냐 이딴 식으로 얘기하고 저한테. 아니, 그 사람들은 뭐 예수님이 앞에 있어도 예수님을 막 무시할 것 같은데요, 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와서 무시할 것 같아 진짜. 예수가 와가지고 너 같은 거지 같은 놈이 뭘 하겠냐고 막 그런 말할 것 같은데요, 보니까. 예, 막 누더기 같은 옷 입고 왔다고 막 예수한테 막 뭐라 그럴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진짜 그럴 것 같아요 진짜. 야, 참. 아, 좀 추하다. 너무 추해. 너무 추하다. 너무 추해. 진짜 너무 추하고 위선자들이에요, 위선자들 진짜. 너무 추하다. 그러면서 뭐 하나님, 주님 찬양합니다. 은혜를 주세요. 뭐 이러고. 아유, 정말. 아유, 자기 앞에 있는 신도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무슨 찬양을 하고 뭐 은혜를 받고 무슨 계지랄이죠, 그게. 네, 그래가지고 제가 진짜 너무 힘들었는데 또 그리고 어떤 신도가 있어요. 컴퓨터 공학과 교수 신도가 있거든요. 네. 컴퓨터공학과 교수예요 그 사람이. 근데 제가 학교폭력 당한 거 가지고 막 울거먹고 저를 학벌러 가지고 저를 무시했어요. 막 제가 고등학교밖에 안 나왔다는 이유로 무시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 신도가. 이거 뭐 예수님은 초등학교도 안 나왔어요. 네네네. 네, 근데 뭐 학벌을 가지고 뭘 사람들이 참 학벌 가지고 저를 무시하고 막 학교폭력 당한 이상하다. 거를 막 울거먹고 막. 이상하다 정말. 너무 이상하다. 아유, 인간이 있을 곳이 아니네요, 그 교회는. 네. 아, 근데 그럼 기독교를 지금 신앙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지금 본인은. 네네네. 내 신앙 없어요, 저는. 아, 신앙이 없는데 억지로 끌려다니다가 이제 당한 사례를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죠. 네네네네네. 그리고 또 어떤 신도는 엄청 계산적이에요, 그 신도가 엄청. 자기 이익에 따라서 행동하는 신도인데, 제가 인구 지표에 관심이 있다고 얘기하니까 한국 인구 막 이런 거 있잖아. 저출산 고령화 현상 이런 거. 관심 있다고 하니까 자기한테 좀 알려달라고 그런 거 좀. 나 그런 거 따라서 주식 좀 해봐야겠다고 막 이딴 소리를 하는 거예요. 저한테. 자기가 막, 너가 그거 알려주면은, 어?
너가 그거 알려주면 내가 그거 가지고 주식 좀 해봐야겠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인구 지표 좀 알려달라고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막 그러고. 계산적이에요, 완전 진짜. 자기 이익에 따라서 행동하고 진짜. 앞으로 계획은 어떠십니까? 그 교회 계속 나가실 거예요? 저안 나갈 거예요, 절대. 진짜. 절대 안 나갈 거예요, 죽어도. 부모가 끌고 가면 어떻게 해요? 부모가 또. 반항할 거예요, 진짜. 나 이제 성인이잖아요, 성인. 네, 성인이니까. 20대 청년이고 그러면 이제 뭐 본인의 의사가 부모보다도 중요한 때고. 네, 그 종교라는 거는 뭐 자유가 있잖아요, 자유. 네네. 네. 네, 그거. 그리고 또 어떤 신도는 또 제가 학교폭력 당했다고 하니까 그걸 말하지 말았어야 됐는데 그걸 말했다가 막 약점을 잡힌 거예요, 제가. 막 어떻게 괴롭힘 당했냐고 계속 물어보고 막 그랬거든요. 어떻게 괴롭힘 당했냐고 계속 물어보고 막 저한테 막 계속 놀리듯이 말을 해요, 저한테. 비아냥대듯이 말하고 막 저한테. 저를 놀리듯이 말하니까 제가 진짜 너무 진짜 화났는데 지금은 그래도 안 다니니까 잊으려고 노력 중이에요, 계속. 진짜 그렇게 상처받았던 거. 정말 뭐 인간 이하의 행동과 말을 하는 집단에서 뭐 상처를 받으신 것 같은데요. 지금 네네네. 겉으로는 뭐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을 뭐 주장하면서 실제로는 신도를 뭐 무시하고 깔보고 상처 주는데, 야, 이건 뭐 너무하다. 너무 이상해요. 정말 이상하네요. 정말. 그런데 인간이 있을 곳이 아니네요. 정말 인간이. 네. 네, 진짜 절대 다니면 안 돼요. 다른, 이 영상을 보시는 다른 분들에게도 권유하고 싶어. 절대 교회 다니면 안 된다고, 뭐. 그리고 사이비 같은 거 믿으면 절대 안 된다고. 진짜. 저는 억지로 끌려서 갔었지만, 네네. 절대 믿으면 안 된다고, 진짜. 속으면 안 된다고. 깨어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다른 분들한테도 꼭. 저 같은 경우는 그제 친구들 중에 기독교인들이 몇명 있어요. 네. 네네네. 근데 저는 그건 좀 구분하고 싶습니다. 그 기독교라는 종교와 기독교인, 기독교인이라는 건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기독교는 네네네. 종교고요. 네. 그제 친구를 이제 그 인간적으로 봤을 때참 좋은 친구들이에요. 그 친구들은. 네네네. 네, 좋은 친구들이라 가지고 혹시 그이 영상을 보고 기독교인을 모두 잘못 된 시각으로 바라보는 현상이 생기지 않도록, 예, 저는 좀 그거를 좀 유념을 두고서 얘기를 하고 싶고요. 왜냐하면 제가 좋은 사람도 많이 봤기 때문에요. 네, 그래서 이거는 사실 교회마다 그 분위기도 틀린 것 같고, 그 교회에 모인 사람들의 인성이 어느 정도인지 또 그거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화하기는 좀 힘든 명제인 것 같아요. 네. 근데 너무 심한 상처를 당하셨어요.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네, 진짜 너무 네, 상처받고 정말 뭐 이런 교회를 들어본 적이 없네요. 정말 이런 식으로 사람을 막대하는 교회를. 그리고 또 어떤 신도는 제가 막 학교폭력 당한 거 가지고 막 그렇게 절대 그렇게 막 얘기하다가 좀 학교폭력까지 비아냥거리는 사람들 너무 싫다고 막 그랬거든요, 제가. 근데 막 그렇게 얘기하니까 막 저를 비웃더니 또막 무시하듯이 쳐다보고 막또 그래가지고 진짜 너무 짜증났는데 진짜 그 외에도 많긴 많은데 진짜 대충 좁혀보면 이 정도 나오는데 저를 무시하고 막 중간중간에 막 짜증나게 쳐다보고 막 어? 막 상처를 끄집어내고 트라우마를 끄집어내고 막 그래요. 상처를 주고 막 그래요. 기독교인들이. 진짜. 너무 스트레스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진짜. 그러면 안 돼요, 정말 사람이. 이건 뭐 기독교인이고 아니고 떠나서 인간이 서로에게 상처 줘서 뭐 합니까? 그 상처가 다시 자기한테 돌아오는데. 이제 그 목사도 그 손주가 그렇게 당하니까 또막기막 기도로 해결하자고 막 그럴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또 아들한테 가지고 진짜 너무
한심하더라고요, 저 목사가. 왜 그러고 사는지. 손주가 힘들어하는데, 자식이 힘들어하는데도, 막 기도로 해결하자고, 막, 이딴 소리 하는 거 보면. 그 손주가 유치원에서 엄청 애들한테 상처를 받나 봐요. 선생하고 학생들한테. 유치원 애들한테. 근데 그 기도로 해결하자고 하는 게 말이 되냐고요, 그게. 유치원을 바꾸든가 아니면은, 예방 방지를 위해서 자기가 몸소 나서서 막아줘야지. 기도로, 사실 코로나, 그것도 사실 종교에서 기도를 해결하려고 엄청나게 노력하지 않았습니까, 사실? 네, 전혀 효과 없었죠, 기도는 사실. 기도는 뭐 자기가 기도를 함으로써 자기가 마음의 평안이란가 위안을 느낄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바뀌는 건 하나도 없잖아요. 네, 현실적으로 바뀌는 건 사실 우리가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춰야죠. 네. 그리고 제가 그 을지병원에 입원했었잖아요. 네. 그때 어떤 형을 만났어요, 형. 어떤 형을 만났는데 베스템 책을 추천했거든요, 그 형한테. 그 네. 책이 있더라고요, 을지병원에. 그 책, 내 안에 또 다른 나 책이 있더라고요. 심리치유 책, 네. 심리치유 에세이. 네. 그래서 제가 너무 읽어보고 너무 감명을 받아가지고 그 형한테 추천했거든요. 네. 그 형이 그걸 읽어보고 나서 하는 말이, 어릴 때 엄청 고생해 간거 같다고, 그분이. 엄청 대단한 분인 것 같다고 막 그렇게 칭찬해 주시더라고요. 베즌프 스님한테 어릴 때 엄청 고생해 가지고 막 진짜 너무 대단한 분이신 것 같다고, 자수성가하고 막 자기 혼자 스스로 힘으로 독립해 가지고 그럼 너무 대단한 것 같다고 막 그렇게 얘기해 주시고, 제가 그랬어요. 그분이, 그 형이 베즌프 스님 같은 분이 정치하면 잘할 것 같다고 막 그랬었거든요. 베즌프 스님 같은 분이 정치하면 진짜 좋은 세상 될것 같다고 막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실제. 저도 그런 생각 한 적도 있었어, 솔직히. 배제부 선생 보면서 탈주선 하고 싶다, 나도. 그냥, 아, 그래, 나도, 배제부 선생 보면서 그냥 탈주선 해야겠다. 그냥 그런 생각도 한 적도 있었어, 솔직히 저도 말씀드리면. 근데 네. 지금 더큰 꿈을 꾸게 됐어요, 지금은. 아예 제가 사는 환경을 다 바꾸고 싶은, 진짜. 완전 변혁을 하고 싶은 이런 꿈을 꾸게 됐어요, 진짜. 네. 더큰 꿈을 꾸게 됐어요, 진짜. 정말 응원하고요. 필요합니다, 한국 정말. 네, 지금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정말 한국에. 네. 네, 진짜 한두 개가 네. 아니니까. 지금 방금 진짜. 얘기해 주신 것도 큰 문제 중에 하나고요. 종교 개혁이 필요한 나라고요, 한국은. 너무 이상한 종교들이 많아요, 또 한국에는. 네, 너무 이 사이비 종교들이 너무 많고, 종교를 또 아주 이상한 쪽으로 믿어요, 이상한 쪽으로. 잘못된 방식으로. 기복신앙. 뭘 자꾸 바라고, 그걸 받으려고 그러고, 그 통해서. 아, 근데 그 저는, 기독교인들이 네. 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만 노래를 불렀어요. 그게 네. 너무 웃긴 거예요, 그걸 보면서도 막.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러면서 막 노래 부르는데 너무 웃기더라고요, 막. 자기들이 막, 자식들은 고통받는 걸 방관하는 주제에, 그냥 막, 아무 생각 없이 애 낳아가지고 애만 고통받고 이게 무슨 상황이냐고요, 도대체. 자식은 불쌍한 거죠, 그 애들만. 지금 어린애들, 기독교인들이 낳은 애들이 학교에서 상처받고 있거든요, 지금. 네. 학교에서 상처를 받고 선생들한테 상처를 받고 있어요. 근데 그 기독교인들 부모들은 방관하고 막 오히려 학생 그 자식들한테 뭐라고 막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아, 정말 뭐 우선 정말 위로를 드리고요. 종교라고 하면 사람들이 보통 위로와 공감과 사랑을 느끼러 가는 장소잖아요. 근데 정반대의 것들을 경험하고 오셨기 때문에, 네, 정말 뭐 어이가 없네요. 정말 어이가 없어요. 네. 그거 빨리 해체됐으면 좋겠네요. 그 내비게이트 내비게이터 선교회라는, 선교회, 한국 네. 내비게이터 선교회. 빨리 해체됐으면 좋겠어요. 그 해체돼가지고 뭐 주님을 찬양하고 싶으면 실제 살면서 찬양을 맞다. 해야죠. 그리고 어떤 신도는 또 저한테 지금 생각났는데 저한테 막 능력이 안 된다고 하면서 막 저한테 능력이 안 된다고 막 저한테 막 그랬어요. 저한테 넌 능력도 안 되고 막 잘하는 것도 없다고 막 그렇게 상처를 줬어요, 저한테. 어떤 신도가, 좋은 대학 다니는 신도가 저한테 그렇게 상처를 줬어요. 한국에서, 근데 그 사람도 그 주입식 교육에 성공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학벌을 엄청 따지고 막 그러더라고요.
이제 기분이 안 좋았죠, 엄청. 넌 능력이 안 된다고 막 그렇게 말하고. 제가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이런 말 듣고 나서 안, 알수 없는 감정을 느꼈어요, 좀. 그러니까 오기가 생겼다고 해야 되나? 내가 진짜 보여줘야겠다. 내가 안 되겠다, 이거 진짜. 내가 이대로 그냥 뭐, 에, 그래, 뭐 탈조선하고 뭐 내가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 근데 안 되겠다. 내가 보여줘야겠다, 진짜. 내가 진짜 나라를 위한 사람이었다는 걸, 조국을 위한 사람이었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요, 진짜. 이 사람들한테 보란듯이 성공해서, 진짜.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한국에 정말 필요하고요. 정말 특히 이렇게 젊은 청년이 그 나라를 위해서 나라의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그 문제점들을 기도로 해결하는 게 아니라 기도가 아니라 실제 삶의 현장에서 해결하는 그런 청년들이 많이 나와야 됩니다. 한국에서 많이 나와야 되고요. 이런 것들이 공개적으로 토론이 돼야 되고요. 네, 이걸 뭐 하나님이 해결해 주는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한국의 자살률을 낮춰줄 수 없어요. 한국의 자살률을 하나님이 낮춰줄 거면 벌써 전 세계에서 그 십자가 제일 많은 나라 중에 하나가 한국인데요. 네, 벌써 자살률이 낮아져야죠. 매일 그 사람들이 종교인들이 기도하는 게 뭐예요? 맞다. 그리고 또 어떤 신도는 또그 신도가 있어요. 선교사예요, 그분이. 근데 같이 밥을 먹은 적이 있거든요, 저랑. 부모님, 부모가 강요한 거예요, 그것도 저한테. 제가 밥을 안 먹겠다 그랬어요, 그분이랑. 왠지 불길해가지고 또 상처받을까 봐. 근데 부모가 강요해서 어쩔 수 없이 먹으러 갔는데 뭐라고 했냐면, 네 집에, 그러니까 그분이 미얀마에서 선교를 하나 봐요. 근데 막, 네 집에 전기가 없다고 생각해봐. 이러면서 막 저를 깔보고 무시하듯이 얘기하고 막, 네가 어쩌다 군대 얘기가 나왔거든요. 근데 네가 해군에 대해서 뭘 알아? 이러면서 막 그냥 저를 무시하고 깔보고 막. 그래서 제가 너무 기분이 안 좋고, 진짜 부모님한테 왜 가자고 했냐고 제가 말했거든요. 그냥 안 가고 싶었는데 나는. 상처만 받았다고 오히려 갔다가. 네 집에 전기가 없다고 생각해봐. 이러면서 너는 어디 못 버틸 거잖아. 이렇게 얘기하고 막. 네가 뭐 군대에 대해서 뭘 알아? 이렇게 얘기하고 막. 저한테 그렇더라고요. 막. 그렇게 얘기해가지고 제가 너무 진짜 기분이 안 좋았죠, 진짜.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모두 사실이에요. 제가 진짜 직접 당한 거예요, 이거 진짜. 모두 직접 당한 거고. 정말 믿기가 힘들어요. 정말 이런 발언들을 교회에서 들었다는 것 자체가 좀 믿기가 힘들고요. 너무하다. 너무해요. 정말. 사람들이 많이 봤으면 좋겠어요, 이 영상을. 기독교의 정말 기독교 실체를 알았으면 좋겠어요, 진짜. 사이비 종교 실체를. 내비게이터 성계 빨리 해체됐으면 좋겠네요. 빨리 해가지고. 해체돼야 돼. 그리고 인간을 노예처럼 살게 해요, 기독교인들이. 일꾼이라고 막 그렇게 부르거든요. 일꾼이라고 부르는데 노예처럼 살게 해요, 노예처럼. 막 조선시대 노예처럼 살게 하고 막 그러면서, 막. 그러면서 웃긴 게또 뭐냐면 결혼은 또 자기들끼리예요. 결혼 자기들끼리 하거든요, 기독교인들끼리. 그 내비게이터 선교회는 특히 또 그런 게 강해요. 자기 내비게이터 선교회에 있는 교인끼리 결혼합니까? 네, 교인끼리 결혼하는 게 가능해요. 근데 지들끼리 결혼해놓고서 막애 낳으라고 막 강요해고 목사가. 애가 얼마나 고통받았지는 생각도 안 하고,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서. 전혀 고려 안 하고, 애만 낳으라고 하니까 애들이 죽어나가는 거죠, 그냥. 저도 그 비중 피해자 과정 하나고요. 그 피해자 중 하나고요, 저도. 목사 입장에서는 뭐 좋죠. 뭐 자기 그 교인들이 애를 낳으면 낳을수록 이제 그 아이들도 또 헌금을 낼거 아닙니까? 나중에 커서. 그러면 이제 뭐 교회가 이제 번성하는데 뭐 도움이 되겠죠. 이건 뭐 북한 뭐 체제하고 비슷하네요. 어떻게 보면 좀 북한에서 찬양하고 막 김정은을 찬양하는 거하고 비슷한 식으로 그냥 아유 좀 정신 차렸으면 좋겠다. 제발. 뭐 실제 살면서 좀 실천을 했으면 좋겠네요. 실제 살면서 교회 안에서만 뭐 주님을 찬양하지 말고 실제 사회에 나와서 살면서 주님이 사랑하는 주님이 자랑스러워할 만한 그런 삶을 좀 살았으면 좋겠네요. 정말 그리고 또 어떤 신도는 그 정신질환자들을 비하하는 발언을 했어요. 비하하는 발언을 했어요. 어떤 발언을 했어요? 정신질환자들을 뭐라 그래요?
아무리 좋은 병원 가봤자 안 낫는다고, 니들은. 아무리 좋은 의사 만나도 안 낫는다고 막 그딴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저한테. 제 앞에 있는데, 제가 정신질환 앓고 있는 거 알아요. 근데도 막 그딴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정신질환자들은, 정신병자들은 어차피 좋은 의사 만나도 안 낫는다, 치료가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막,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피터 브레긴 박사, 님이 하는 얘기 들어보지도 않았으면서 그냥 그딴 식으로 얘기하니까 진짜 주먹이 울어가지고 진짜 기분 안 좋았는데 때리진 않았고 그냥 너무 진짜 얄밉더라고요 진짜 얄밉더라고요 진짜 정말 잘하셨습니다. 폭력은 절대로 정말 화나서 진짜 홧 김에 진짜 폭력이 나올 수도 있는데요. 그 인도 사람처럼요. 근데 그 폭력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을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네네 아까 전에 얘기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성장시켜서 우리가 이 사회에 올바른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는 게그 이기는 거지. 그 사람들을 뭐 폭력적으로 대하는 게 이기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네. 잘 네네네네. 네네, 앞으로 부탁드리고요. 잘 부탁드릴게요, 진짜. 네. 교회에서 당하신 거는 뭐 그거를 이제 오히려 마음의 양분으로 삼아서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아야 된다는 거를 좀더 확실하게 배울 수 있는 기간으로 좀 삼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네네네. 네. 그걸 트라우마로 계속 자기한테 저장해 놓고 있으면은 본인이 괴롭거든요, 우선. 네. 저도 저희 부모님한테 많은 잘못된 대우를 당했지만 저는 그걸 이제 트라우마로 저장하기보다는 인간이 얼마까지 망가질 수 있는지 그 표본을 나한테 제대로 보여준 부모라고 저는 생각하면서 그 길을 가지 못하게끔 나를 인도해준 부모이기도 한 부모라고 생각하면서 저는 트라우마로 간직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 과거의 기억들을요. 네, 그래서 지금 당하신 것들도 상처거든요. 상처인데 그 상처들을 통해서 인간이 상처받으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그 상처를 주면 안 되는 사람이 된다는 거를 좀더 뼛속 깊이 각인시키는 그런 기억들로 간직해 줬으면 좋겠어요. 네. 네네네. 네. 감사합니다. 정말 저도 꼭 네. 새겨 들을게요, 진짜. 네. 정말 진지하게. 네. 정말 감사드리고요. 우리에게 상처 준 사람들을 사실 언젠가는 우리가 마음으로 품고 나가야 됩니다. 언젠가는. 네. 언젠가는 우리가 예, 그래야 돼요. 그래야지 저희도 편해요. 저희 스스로가. 저에게 상처 주는 사람들을 계속 미워하고 곱씹고 그러면은 괴로운 건 사실 저희 자신들입니다. 네. 그래서, 저도 네네. 저를 괴롭혔던 그 학교폭력 당했다고 했잖아요, 제가. 네네, 네. 그 친구를 거의 용서했거든요, 지금. 네. 거의 용서했어요. 미련이 없어요, 지금 거의. 저를 네. 괴롭혔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네. 용서해가지고 저는 엄청 마음은 편한데 기독교인들도 어찌됐건 뭐 정말 아까 말씀드렸듯이 품고 가야 될 사람들이니까 제가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네. 뭐 교회 다닐 일은 없을 것 같지만 내성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 사람들이랑 상대를 해보면서 느낀 건데 네. 내성이 생겨서 더 강해진 사람 강한 사람 됐으면 좋겠어요. 저도 마음이 강한 사람 됐으면. 네. 네. 사람의 행동과 말이 잘못된 거지. 인간 자체는 우리는 비슷비슷한 인간이라는 거를 기억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또그 사람들이 어떤 환경에서 어떤 교육을 받고 어떤 과거의 경험을 했는지 우리가 다알수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하는 말을 지금 님에게 지금 되풀이한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은요. 네, 근데 다행히도 우리는 성찰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똑같은 걸 당했어도 똑같은 거를 상대방한테 되풀이하지 않으려는 성찰을 할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시면은 오히려 지금 이런 경험들이 앞으로 님의 마음의 영역을 넓히는데 큰 도움이 되는 걸음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해 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진짜 꼭 네. 새겨 들을게요, 진짜. 네, 정말 응원하고요. 앞으로 계획과 꿈 정말 응원하고 이 교회는 반성해야 돼요. 이 교회는 반성해야 되고요. 그 신도들도 자기가 했던 말과 행동들 반성해야 되고요. 교회는 어떻게 해체됐으면 좋겠네요, 정말. 네. 전혀 뭐 개선의 기미가 뭐 보이지 않네요. 얘기를 다 들어보니까. 네.
오히려 사회에 도움이 되는 단체가 아니면은 그런 건 단체들은 빨리 없어져야 돼요. 네. 진짜 너무 인정하고요. 진짜 너무 너무 어떻게 그렇게 맞는 말만 항상 해주시는지 진짜 신기할 정도예요. 전 배준표님 진짜 어떻게 항상 맞는 말만 그렇게 해주시는지 옳은 말만 해주시는지 너무 신기할 정도인데 저도 이 사람들 진짜 너무 짜증나긴 했는데 결국은 저도 뭐 어찌됐건 같은 사람이고 그러니까 저도 용서해야 될것 같아요. 진짜 이 사람들 진짜. 뭐 정말 좋든 싫든 간에 어쩔 수 없이 뭐 품고 가야 되는 사람 국민들이고 또 네. 이 사람들도 의식이 깨어나야 되거든요 진짜 국민들이고 제가 또 나중에 또 사회 리더가 되고 싶으면 또 사람들 이끌려는 리더십도 중요한데 그런 것도 기를 수 있게 앞으로 잘 해나가야 될것 같아요 진짜 정계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진짜 지금 정계에 진출하시겠다는 것은 이제 사람들을 마음으로 이끌어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사람들 마음을 이끌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을 나쁜 관점으로 보면은 알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나를 조롱하는지 비아냥거리는지 그런 걸다 느낄 수가 있잖아요. 인간은.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기본적인 서로 존중하는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말을 하는 사람인 거든 상관없이 기본적으로 인간이기 때문에 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서로 존중하는 그런 거는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마음을 키울 수 있는 기회로 삼아도 될것 같습니다. 요번에 네. 겪으신 것들을. 네, 우선 근데 잘못된 건 잘못된 거예요. 그 잘못된 것까지 뭐그 옳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고요. 네. 네. 네, 그거는 개선돼야 되는 거고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인간 자체를, 미워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인간 자체를. 네. 네. 정말 진실을 폭로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